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윌리안입니다. 지금 제가 우장산 축구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는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토탈 풋볼 영상을 보시고 많은 발전을 하시기 위해 지금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축구를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하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바리 FC라는 팀을 점검을 하기 위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전후반으로 두 쿼터 정도 같이 뛸 예정이고요. 이 바바리 FC가 어떻게 경기를 하고 있고 어떤 축구를 추구하고 있는지 요거는 이제 감독님을 모시고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책이 감독님이신 건가요? 예예. 간략한 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희는 그 17년에 창단해서 원래는 그 바바리안 모터스라는 BMW 딜러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예, 2년 뒤에는 그냥 일반 동호회로 전환해서 현재는 딜러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전부 다 그냥 직장 동호회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출은 몇 명? 선출은 현재 두 명 있고요. 네. 그래서 선출 두 분은 이제 저희 코치를 맡고 있는데 오늘은 한 분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은 선출? 아, 저는 전혀 비선출이고요. 축구 입문 자체가 좀 5년밖에 안 돼서. 아, 예예. 토탈 풋볼을 언제부터 알게 되셨나요? 아, 토탈 풋볼은 19년에 제가 여기 감독을 맡게 되면서부터 이제 팀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토탈 풋볼을 이제 그때부터 보고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토탈 풋볼 영상 중에 제일 많이 배웠던 내용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박희철 감독님이 포항 풀백 출신이시고 가장 사실 풀백에 대한 그 내용이 제일 많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처음에 조축에 와서 풀백은 조축이 제일 약한 그 분들이 거의 하시다 보니까 거의 수비만 하셨는데 그 영상을 계속 공유하고 해보고 하면서 이제는 그 저희 풀백도 올라가서 크로스까지 올리고 슈팅까지 하고 내려오고 하는 단계까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풀백의 그 편견을 바꿔준 게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실만한 뭐 그런 이제 잠깐의 뭐 퀴즈라든지, 상대편 센터백이 상대편 미드필더에게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상대편 미드필더는 턴을 하였고요. 우리 센터백들은 업사이드 트랙을 쓰면서 라인을 올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뒤로 물러서는 포즈가 더 나을까요? 킥 모션 하려고만 보면 무조건 백코스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수준이 훈련이 안 된 라인은 아무 의미 없고 무조건 맞는 거를 너무나도 경험을 해봐서 그냥 킥 모션에는 라인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백코스. 아, 네. 그렇게 지시하고. 네. 찐 구독자. 찐 구독자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 들어가서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윌리언입니다. 오늘 경기는 바바리 FC의 자체 게임이고 저는 왼쪽 흰팀 우측 풀백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되었고 초반에 미스가 나오며 흰색 팀이 공을 잡습니다. 천천히 뒤쪽으로 전환 시도. 자, 윙어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윙백 윌리안 오버래핑 시도합니다. 윌리안 다시 윙어에게 패스. 윙어 살짝 공이 떴지만 둘러싸이면서 패스 미스됩니다. 조금 침착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흰팀 키퍼 공 던지는데 아, 끊깁니다. 이거 불필요한 턴오버인데 조금 더 여유가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안쪽으로 공 들어왔고 흰팀 풀백 좁혀야 됩니다. 하지만 공간으로 들어왔고 다행히 오프사이드. 야, 이거는 지금 풀백이 안쪽을 미리 막았어야 됩니다. 저희 흰색 우측 윙어에게 볼 연결 살짝 씹혔고요. 자, 뒤쪽 윙백 윌리안에게 연결됩니다. 자, 침착하게. 자, 수비형 미드필더 다시 안쪽으로 다시 사이드로. 자, 뒷공간으로 툭 찍어줍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시도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 파란색 팀의 빌드업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아웃사이드 패스. 아, 개지려버렸어요 지금.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줘버리기. 아, 이거는 아마추어 감성이죠. 개지렸습니다. 윌리안 앞쪽 미드필더에게. 자, 이분이 지금 공을 좀 차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선출 같아 보여요. 자, 윌리안 다시 그쵸 공 잘 차는 사람한테 볼 몰아줍니다. 자, 패스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자, 공격수 한번 접어놓고 중앙으로. 자, 다시 미드필더에게. 자, 공간을 보면서 그대로 슛. 하지만 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왼쪽 윙백 자 주고받으면서 들어갔고 안쪽으로 패스 커팅당합니다. 자 파란색 팀 지금 바로 역습 시작인가요? 자 지금 이거 놓쳤고요. 자 이거 들어갑니다. 자 29번 선수 그대로 슛 골. 아 대단합니다. 야 이거 지금 역습 한 방에 첫 골. 지금 윌리안 더 빨리 들어가서 막았어야 되는데 야 이거 지금 용병 가가지고서는 이러면은 눈치 보이죠.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윌리안 여기 열어놓고 자 윙어에게 잘 연결 뒤로 내어줬고요. 다시 윌리안 자 좁은 공간 쌓입니다. 자 침착하게 사이사이 패스. 자 이게 지금 조금 아마 아쉬우실 텐데 본인도 예 지금 뒤쪽으로 충분히 풀어 나올 수도 있었고요. 자 프리킥 상황 그대로 슛. 오우 자 우리 지금 감독님께서 프리킥을 굉장히 잘 찾고 좋습니다. 키퍼의 선방 다시 윌리안 사이드 윙어에게 자 미드필더 앞쪽으로 들어가고요. 와 커버 좋습니다. 파란색 팀 자 공간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미스가 나왔고요. 자 그대로 슛. 오 자 세컨볼 나옵니다. 자 윙어 다시 미드필더에 그대로 와 이것까지 막아냅니다. 아 키퍼 지독하네요. 네 시크합니다. 자 여기서 헤드업 하면서 이타적으로 내어주는 플레이도 기가 막혔고 아 이거는 키퍼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 윌리안 공 잡고 파란색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금 없죠. 자 이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자 공격수 턴 했고요. 왼발 슛 하지만 네 임팩트가 살짝 좋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는 네 흰색 팀 천천히 앞쪽으로 미드필더 턴 잘 했고요. 자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잘 내어줬습니다. 자 4호 열리나요? 좋아요. 지금 윙어 잡고 그대로 슛. 오 골포스 맞고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흰색 팀 쭉 치고 들어가고 공격수 한 템포 쉬어놓고 자 윙어 침투합니다. 와 오프사이드 지금 파란색 6번 사이드백분이 굉장히 영리했거든요. 지금 들어가다가 라인을 자기가 확인하고 딱 멈추면서 오프사이드 이거 굉장히 영리합니다. 좋습니다. 자 후반전으로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진영 바뀌었고요. 윌리안도 왼쪽 파란색 우측 풀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윌리안에게 다시 리턴 받습니다. 좋아요. 전환 자 이거 쌓입니다. 지금 뒤쪽 공간을 지금 아예 못 봤거든요. 뭐 어쨌든 예 개꿀이에요. 좋아요. 자 윙어 한번 접어놨지만 뺏겨버립니다. 아쉽네요. 센터백 전환하는 거 좀 시야를 확보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센터백 자 이거 그대로 치고 우와 이거 뭐야 오 엄청난 지금 오 캐논슛. 야 공에 흔 지금 공에 회전이 없어요 거의. 예 완전 쌈무 회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바리 흰색팀 자 윌리안 바짝 접근합니다. 자 턴하기가 힘들고 2대1로 쌓이면서 자 라인아웃 시킵니다. 좋습니다. 툭 찍어서 공격수에게 다시 사이드 공간으로 윌리안 천천히 침착하게 자 이거 쫑 났는데 좋아요. 지금 윙어 그대로 슛. 아,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을 예, 극복하는 파란 팀 자 헤딩 자 풀백이 잘 잡았고요. 자 이거 패스 미스 이거 치명적입니다. 여기 이 지역에서 지금 미스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자 윙어 반대편 윙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자 윌리안 다시 앞쪽으로 패스. 야 이거 지금 블루팀 티키타카 좋습니다. 자 윙어 아하 하지만 패스 타이밍이 살짝 늦으면서 지금 턴오버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기가 막혔거든요. 지금 사이드에서 이렇게 풀어나오는 거를 이게 아마추어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자 왼쪽 윙어 스텝 오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2대1 패스 치는 거 센터백 막았고요. 자 우측 지금 풀백 커버 되셨습니다. 그대로 슛 골. 아 1대1 아 흰색 팀이 집중하면서 아 엄청나게 잘 마무리를 시켜버렸고요. 지금
아, 블루팀의 수비가 예, 윌리안 포함해가지고 조금 우왕좌왕하다가 이너스가 이렇게 딸리진 않았는데 집중을 조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센터백 천천히 침착해. 자, 오른쪽 윌리안 주라고 하는데 지금 아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예, 아쉽습니다. 자, 이거 프리로 놔두면 안되는데 그대로 헤딩슛! 오! 아 지금 흰색팀 미드필더 저분이 지금 능력치가 좋기 때문에 프리로 놔두면은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예, 볼 앞에는 한 분씩 꼭 접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센터백 다시 윌리안에게. 수비형 미드필더 턴 좋아요. 부드러워요. 지금 반대로 찢어주는.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가 반대로 찢어주면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빌드업 할 때. 아 패스가 살짝 구질이 좋지 않았어요. 아 이거 지금 뺏겼습니다. 이거 역습이거든요 지금. 자, 밀리안 오버랩 나갔다 커버 안됩니다 지금. 자, 내었고 좋습니다. 아 다행히 예, 수비 성공했습니다. 자, 윌리안이 다시 받고 천천히 침착하게 가운데에서 잘 봤습니다. 돌아섰고요. 아하 이거. 자, 다시 하얀 팀의 빌드업 상황이지만 어 이 윙어분이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자, 이거 한번 참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좋아요, 잘 참았어요 지금. 예, 수비가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한 템포 쉬었다가 전환을 하면서 상대를 뛰게 만들면 됩니다. 침착하게. 자,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자, 사이드 공간 윙어 잡을 수 있습니까? 크로스가 올라가고요. 아 나가버립니다. 자, 하얀 팀. 자, 미드필더 이분 능력치 좋거든요. 빨리 가로막아야 돼요 지금. 우측 윙어 좋아요. 알맞게 침투되었고 크로스 기가 막혔습니다. 자, 하지만 아 볼터치가 살짝 미스가 되면서 윌리안 커버 들어옵니다. 자, 걷어내야죠. 오 이거 지금 예 보기 드문 윌리안. 예, 오 이거 하나 건너 킥까지 되는 날이네요. 야 이거 마지막에 패스 미스. 이거 치명적이 그대로 슛! 고! 아 이거 아까 이케논. 아 지금 체중을 완벽히 실으면서 지금 아 굉장히 강력한 빠따를 가지고 있는 네, 바바리 FC. 자, 윌리엄 돌아섰고 사이드로 뿌려줍니다. 그리고 사이킬로 들어가고요. 자, 지금 감독님 아오 하지만 이게 엄청난 커버력. 센터백이 지금 예 멈춰가지고서는 업사이드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끝까지 따라가니까 사실상 저렇게 막아내는 거거든요. 자, 블루팀 사이드에서 측면으로 하지만 막아내는 화이트팀. 이렇게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파란 팀에서 한 번, 하얀 팀에서 한 번씩 공을 찼는데 골이 들어가는 장면에 제가 다 백업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저희 팀이 다 패배를 해서 민폐를 끼친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바바리 FC 분들이랑 함께해서 예, 너무 좋았고 너무 열심히 뛰시는 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영상을 많이 봐서 그런지 윙어분들 포지셔닝도 좋으신 것 같고 팀워크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감독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보고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기회가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예. 내가 뛴 영상을 다시 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습을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본인의 영상을 보시고 하이라이트를 기록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계속 찍어 나가면서 아, 내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6개월 후,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되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